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0년 1월 29일, 지금 7시 5분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아침에 제가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어떤 노래가 잘하는 노래인가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어떤 노래가 잘하는 노래인가? 첫째, 자연스러운 발성으로, 또 자연스러운 자세로 하는 노래가 잘하는 노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발성의 궁극적 목표가 됩니다.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이제 TV를 보시거나 영화를 보시면 그 배우들이 얼마나 실제같이 자연스럽게 합니까? 네, 그것이 잘하는 연기가 되겠죠. 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노래와 내 몸과 완전히 일체가 되어서 노래할 때 잘하는 노래가 되겠습니다. 특히 가곡은 그렇게 불러야 되는데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노력하고 훈련을 해야 됩니다. 내 학문도 그렇고 우리 특히 이제 이 노래도 이 연주가 죽을 때까지 참 훈련하고 연습하고 발성을 하고 해야 됩니다. 제가 늘 유튜브를 이제 음악을 듣고 있습니다만은 특히 한국 가곡을 누가 자연스럽게 잘 부르는가. 그래서 늘 이렇게 제가 주시를 하고 이제 또 저도 가곡을 지도하는 입장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어제 유튜브를 이제 음악을 듣는 중에 이내 마음의 강물 이수연 선생의 곡이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정말로 이 곡은 너무나 참 우리 가곡 중에서도 명곡이 되겠습니다. 가사도 아름답고 또 이수연 선생님께서 고향의 노래 이런 곡을 보더라도 멜로디를 너무 참 잘 쓰십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강물은 뭐늘뭐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만 실증 아무리 들어도 실증이 안 나는 가곡이 내 마음의 강물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강물을 이제 감상을 하는데 강혜정 교수의 그내 마음의 강물을 부르는 것을 보고 제가 이제 감동을 받고 많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 했습니다만은 자연스러운 발성, 자연스러운 자세로 노래를 해야 되는데 저도 가곡을 지도하면서 늘 그런 것을 강조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또 막상 저도 노래를 하게 되면은 그게 잘안 됩니다. 왜냐하면 또 긴장도 되고 아무래도 감정에 치우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강물을 우리 한국에서 이제 뭐 성악가들 또 일반 사람들도 많이 부르시는데 아참저 노래를 부를 때 노래와 참 몸과 마음이 모든 것 일체가 되어서 노래하는 것은 어려운데 그래도 참잘 부르는구나. 내 마음의 강물을 강혜정 교수가 부르는 것을 보고 많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 동영상을 보시면은 또 이렇게 예쁘게 자연스럽게 마치 뭐 노래 천사같이 이렇게 참 멋지게 그렇게 부르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특별하게 자연스럽게 부른다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표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시작이 또 하루가 시작이 되었습니다만, 저렇게 불러야 안 되겠나. 그래서 배워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갑자기 이제 아침에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2020년, 그러니까 금년도 되겠습니다. 그 영상에 보니까 1월 17일로 되어 있던데, 대구 수성 아트피아 신년음악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코리안 팝스 오케스트라 반주로 했습니다. 거기에서 강혜정 교수가 노래를 하는데, 이내 마음의 강물, 뭐, 많이 지금 뭐 성악가들이 불렀습니다만 아주 자연스럽게 하는 것을 보고 저도 가곡을 지도하는 입장에서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러운 표정, 자연스러운 자세.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곡교실 회원들도 그렇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이제, 제가 늘 자연스럽게 노래해야 된다 강조를 합니다만, 이제 대구 수성 아트피아 신진음악회 강혜정 교수가 내 마음의 강물을 부른 것을 유튜브 내 영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올리는 것은 이제 녹음 목소리로만 올라가기 때문에 이 표정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구원하는 이유는 보고 배우시라 이 말씀입니다. 저도 배워야 되고 다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 가곡은 이 시를 노래하는 것인데. 저도 이제 오페라도 뭐 해봤습니다만, 오페라는 각 캐릭터가 있습니다. 소리 질러도 됩니다. 예. 그래서 그 연기를 하기 때문에, 뭐각 캐릭터마다 그냥 뭐 소리를 조금 지르는 편이죠. 그렇지만 가곡은 참 예쁘게 자연스럽게, 자연스러운 자세로 불러야 됩니다. 네, 그것이 보기 좋습니다. 가곡을 부를 때 소리를 너무 과도하게 한다든지, 이게 좋지 않습니다. 네. 오페라 아리아 같으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가곡은 같은 포르테라도 조금 억제해서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가정에서 강혜진 교수가 이내 마음의 강물, 금년도 대구 수성 아트피아 신년음악회에서 불렀던 것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두 좀 배우시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강혜진 교수님한테 부탁합니다. 제가 이렇게 칭찬을 해드리고 막 이렇게 올려드렸는데 저는 이때까지 한 번도 만나 뵌 적은 없습니다. 다음에 저를 혹시 만나시면 차한잔 사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강혜진 교수가 부르는, 자연스럽게 부르는, 내 마음의 강물, 지금 한번 감상을 해보시고, 가정에서는 동영상을 한번 보시고 배우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